오늘은 우리 가족이 몸보신으로 유황오리하고 돼지족발, 삼계 세 가지를 넣어서 푹 찜통으로 하나 가득 삶았어요. 거기다가 마늘이라고 생강, 또 거기에 마른 고추, 월계수잎, 후추, 여러 가지 술도 좀 넣고 푹 삶아서 능글능글하게 끓인 것을 오늘 밥에다 말아 먹으려고 잡곡밥, 가지 잡곡밥에 현미 찹쌀에다가 가지 잡곡밥에 우리 밭에서 섞은 무로 김치를 담아 아주 사금사금 맛있어요. 그리고 밭에서 딴 채취한 유자, 또 계란 샐러드예요. 이런 밭에서 딴 작물들, 친정 오빠가 보내준 단감. 그래서 오늘 식사는 맛있는 몸보신용 유황오리 족발 삼계 섞어서 푸짐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려고 합니다. 맛있겠죠? 여기 노아의 방주, 이건 구상조가 가던 시절의 여인상. 오늘 잡곡밥에 그 열무 김치 깍두기에 샐러드에 각종 유황오리와 닭과 족발이 곁들여진 식사입니다.